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어제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며칠 있으면은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와, 아, 이제 10만 명이 되면은 아,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새로운 차를 드리는지는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이 보이시는 이 차 있잖아요. 이 차를 제가 수정을 좀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가 기존에는 기존에 있던 차예요. 여기 스파크 옆에 있었던 차인데 이 차가 원래 문이 안 열리는 차였는데요. 그리고 내부도 안 보이고 근데 문을 열리게 바꿔서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10만 명이 되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 작업은 다 안 됐고요. 하고 있고요. 요 문 열리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닫히고 그리고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예요. 부스터를 키면은 속도가 빨라지고요. 이렇게 이제 자유주행에서 문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직 제가 작업하고 있어서 여기서만 볼 수 있지 자유주행에서는 아직 못합니다. 제가 구독자 10만명 되는 때에 맞춰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새로운 차가 추가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새로운 차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해서 구독자 선물로 준비해서 드릴 거고요. 이번에 구독자 10만명 감사 선물은 그냥 단지 기존에 있던 차에 문 열리고 닫히고 부스터 달고 그리고 속도 빨라지고 요런 기능이 추가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자동차 놀이터 그 옥상에 가면은 선물 상자 두 개 있는데 그거는 새로운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분들이 거기 올라가면 허전하다고 그러셔가지고 기존에 산길에 있는 선물 상자 똑같은 거하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선물 상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놀이터 하늘길 끝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하고 산길에 가셔서 선물 받으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네,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 잘 준비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요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존에는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차였는데요. 제가 요렇게 좀 차 문도 열리고 빠르게 만들어서 요 구독자 선물로 어디다 숨겨놓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97,500명이 넘어섰고요. 이제 2,500명만 더 추가되면은 구독자 10만명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색도 바뀌어요. 차 색깔도 그전처럼 바뀌고요. 문도 열리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